1977년 8월과 9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탐사선 두 대를 차례로 발사하였습니다. 이 탐사선 두 대의 이름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로 우리 태양계 행성 중 옥성과 토성에 대한 탐사를 목적으로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이 두 탐사선은 2023년인 지금까지도 지구와 교신을 이어가며 우주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저 먼 우주 공간에서 보이저 탐사선은 어떻게 지구와 교신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보이저 탐사선이 우리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지구로부터 명령을 받는 방법은 바로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 일명 DSN을 통해서인데요. 이 DSN은 나사의 국제 네트워크로 전 세계 중 전략적으로 중요한 세 곳의 주요 지상국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라디오 안테나를 통해 우주 탐사선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딥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위해 대형 라디오 안테나가 설치된 세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스턴, 스페인의 마드리드, 호주의 캔버라이며 이 세 곳의 시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로 보낸 탐사선인 보이저에 약한 신호를 수신하여 연구소로 데이터를 보내주며 보이저 탐사선의 궤도 수정 및 과학 장비 활성화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지시하는 신호를 보이저를 향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을 운용해도 탐사선의 전력이 끊겨 신호를 보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 탐사선은 정말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보이저 탐사선에는 특별한 전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혁신적인 전력 시스템은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일명 RTG입니다. RTG는 플루토늄 238의 방사능 원소가 붕괴될 때 발생하는 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로 가장 주목할 만한 장점으로는 수명이 길고 태양광 패널 시스템과 독립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RTG 시스템을 통해 탐사선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시스템 내부에서 열이 전기로 전환된 이후 남아있는 열로 보이저 탐사선 자체 온도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력 시스템과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의 환상적인 조화로 인해 보이저 탐사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우주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1979년 보이저 1호와 목성의 만남은 행성 탐사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사선의 카메라에 담긴 목성의 복잡한 구름 구조와 소용돌이 및 목성의 가장 상징적인 대적점은 태양계 행성의 대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향상시켜 주었으며 적도 지역의 어두운 띠와 밝은 띠를 포함하여 다양한 구름띠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우리의 눈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 탐사를 진행하면서 갈릴레이 위성으로 불리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탐사하였는데요. 탐사선의 카메라는 네 곳의 위성들의 독특한 표면 특징과 지질 현상을 상세한 이미지를 통해 지구의 과학자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목성의 위성 중 2호에서 활화산 활동을 감지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목성의 위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의 달보다 약간 큰 2호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로 밝혀졌는데요. 탐사선의 장비는 2호의 독특한 신호를 감지했고 자세한 이미지 촬영으로 많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우뚝 솟은 화산 기둥과 화산 물질이 분출된 표면이 보이네요. 성공적인 목성 탐사를 마치고 보이저 1호는 두 번째 탐사 목표인 행성 토성으로 향했습니다. 탐사선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토성의 실제 이미지를 포착하여 수많은 고리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성과 고리의 성분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을 지나며 두껍고 흐릿한 대기에 숨겨진
이 불가사의한 위성의 상세한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촬영하였습니다. 1986년, 보이저 2호는 태양에서 일곱 번째 행성이자 태양계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 얼음 거인 천왕성을 탐사하는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저의 탐사 장비는 천왕성의 다양한 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이 머나먼 행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었습니다. 이 탐사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사실에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요. 보이저 이후에 ISS와 IRIS는 천왕성의 상세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왕성의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토성처럼 밝고 넓게 펼쳐진 멋진 고리 시스템은 아니지만 천왕성도 얇고 어두운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진 일련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인데요. 가장 최근의 천왕성 고리 사진은 이제 막 우주를 항해하며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의해 다시 촬영되어 기존 보이저 2호의 촬영 이미지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진 천왕성의 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보이저 2호가 촬영한 미란다, 아리에, 움브리에, 티타니아, 오베론의 이미지입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보이저 탐사선이 지구와 약 27억 km 이상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이미지라니 새삼 대단한 기술을 보유한 탐사선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천왕성 탐사에 성공한 보이저 2호는 우리 태양계에서 8번째이자 가장 먼 행성인 해왕성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989년 해왕성에 도착한 보이저 2호는 행성에 접근하여 대기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구로 전송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해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사에도 역시 해왕성의 위성들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 트리톤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트리톤은 얼어붙은 평원과 평탄한 지형, 울퉁불퉁한 지형이 혼합된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으로 탐사선은 역동적인 지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다양한 표면 이미지를 촬영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질소가스를 우주로 분출하는 질소간헐전의 존재였습니다. 이 질소간헐전의 존재는 질소와 같은 휘발성 물질이 내부에서 분출되는 화산활동의 한 형태인 극저온 화산활동의 발생을 시사했으며 용융된 암석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화산활동과 달리 극저온 화산활동은 극한의 우주온도에 노출되면 얼어붙는 휘발성 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효율적인 우주 항해법을 통해 행성 간 이동을 하였는데요. 이 행성 간 이동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977년 보이저 임무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176년에 한 번 일어나는 행성 정렬을 활용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보이저 탐사선은 최소한의 코스 조정으로 다양한 행성의 탐사가 가능했는데요. 중력 보조 또는 행성 저공 비행이라고 알려진 스윙 바이는 보이저 탐사선이 행성 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한 아주 효율적인 항해법이었습니다. 이 스윙 바이는 행성의 중력을 활용하여 우주선의 궤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효율적인 행성 이동의 한 가지 방법으로 탐사선이 행성을 저공 비행하면서 행성의 중력에 끌어당겨졌다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으로 보이저 탐사선은 최소한의 연료를 소모하여 태양계 외곽 행성들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우리 지구와의 작별을 기념하는 이미지 한 장을 전송합니다. 그 이미지는 창백한 푸른 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우주공간에서 하나의 점으로 보일 만큼 작은 우리 지구를 촬영한 이미지인데요. 태양계 외행성 탐사라는 주요 임무를 완수한 보이저 1호가 약 60억 km라는 아주 머나먼 우주공간에서 촬영한 이 지구 사진은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칼 세이건의 의견을 지지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탐사선의 이미징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전체적인 탐사선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하였는데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칼 세이건의 제안이 드디어 실행되었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지구 사진을 끝으로 보이저 1호 카메라의 전원은 나사의 임무 관리자에 의해 종료되었습니다. 외행성 탐사 임무를 마친 보이저 탐사선은 태양 자기장과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권 너머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보이저 1호는 종료 충격파로 알려진 임계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태양으로부터 날라온 태양풍이 성감 물질과 만나면서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공간으로 이는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권의 난류 외부층인 헬리오시스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알려줍니다. 2012년 보이저 1호가 태양권과 성간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태양계면 헬리오포즈를 넘어 성간 공간으로 진입한 인류가 만든 최초의 물체가 되었으며 보이저 2호 또한 2018년에 헬리오포즈를 넘어 성간 공간에 진입한 두 번째 물체가 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우리 지구에서 각각 약 243억 킬로미터와 약 203억 킬로미터 이상 아주아주 먼 거리에서 현재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두 탐사선은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에 데이터를 보내고 있으며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에서는 두 탐사선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보이저 탐사선이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초반에 이야기했던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일명 RTG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이저 탐사선을 관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보이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학자들은 보이저 탐사선이 더 오래 더 멀리 우주공간 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이저 탐사선의 특정 기능들을 종료하였는데요. 1998년 적외선 간섭 분광기 IRIS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플라즈마 분광기 PLS를 2008년에는 행성 전파 천문학 실험기 CRA의 전원을 종료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자외선 분광계 UVS를 종료하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다가오는 2025년 이후에 보이저 탐사선의 전원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6년에는 지구에서 운영 중인 딥스페이스 네트워크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1977년 발사하여 현재까지도 우주공간을 항해하며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고 있는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의 여정을 응원하며 최초의 성간 공간 진입에 성공한 보이저 탐사선의 기록은 미래 세대에게도 신비하고 경이로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